나가서 만나요. 집에 가고 있어요.
확인. 준비 끝. 오늘도 토익 학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기 싫어. 지금 수민이 만나러 내려가고 있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소리 봐.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일단 국물. 머리 묶고 먹어야 돼, 이거. 맛있겠다. 그린 망고. 저거는 라떼. 완전 망고. 와, 진짜 완전 생망고. 이거 이거 처음 먹어. 설명해줄게. 뭔데? 인지. 언니가 멋있어. 맛있어. 진짜 식스센스급 반전이네. 800원이면 싸네요. 커피랑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밀크티 필요하세요? 아니요. 진짜 맑은 맛이 있어요.
오늘 또 가야 해요. 토그싱. 사람들 보면 이디야 광고하는 줄 알겠다. 이디야만 계속 나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좀 뭔가 화려하죠? 학원을 안 가고 학원을 빠지고 제일기획 시상식에 가요. 뭔 상을 탔는지는 가봐야 알게 됩니다. 떨리네요. 파이널리스트 오른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시상까지 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귀걸이도 이거 사놓고 한 번도 낀 적 없는데 이런 거 끼고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원피스도 이렇게 입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에도 웨이브를 줬는데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 또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만나요. 어우 눈부시다 진짜. 안녕. 서강대에 도착을 했어요. 잘 나왔죠? 사람이 완전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수상자분들 안쪽으로 하실게요. 이따가 상사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상식 끝나고 애들 거 출국 하고 있어요. 금상을 받을 줄이야. 지금 서울역 그릴이라는 데에 왔어요. 나 비행기도 걸을 건데. 어? 고기.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한바탕 하고 편하게 갈아입고 얼굴도 생얼로 이제 또 HS에드 공모전을 준비하러 갑니다. 또 나가서 만나요. 정신이 없어요. 빙글빙글.
주스 많지 않아. 먹을 거. 이제 또 오늘 숙제의 늪에 빠져야 해요. 컴퓨터 켜서 영상도 편집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도 옮겨놔야 되고 일요일 아침부터 할 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어김없이 학원에 가야 해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태워달라 했어요. 단어도 어제 못 외워줘서 가면서 외워야 돼요. 어제 산 스리닝 예쁘죠? 너무 잘 샀어요. 근데 제 키 이게 너무 길어서 수선을 했어요. 이거 먹을 거예요. 호두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거 무슨 바이오 체리래. 짠. 여러분 이제 클로징을 찍으려고 해요. 저의 7월 어떠셨나요?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긴 했는데 그럼 여러분 안녕. 저는 학원에 갈게요. 안녕.